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풀체인지 작업에 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바닥 작업에 관한 시공 후기입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신형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한 뭐 레일 개조나 시트 뭐 혹은 기타 다른 작업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여전히 많으신데, 정말 모든 업체에서 저희 아트원 그리고 저희 더벤 모두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검사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무래도 좀 그 바닥의 지형이나 뭐 이런게 올류더뉴 때라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릴 작업은 그 기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체인지의 순정형 바닥입니다. 순정형 바닥에 순정 매트를 깔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매트가 참 아쉽죠. 바닥이 이 비싼 새로운 신차에 진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풀체인지를 구매하시고 바닥 작업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들 하시더라고요.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겉으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청소나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할 때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아이가 있으신 우리 카니발 오너분들께서는 절반 이상의 카니발 오너분들이 뭐 작업을 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가장 베이직한 모노륨 색상의 바닥 장판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뭔가 디자인 자체는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 이 경우에는 매트를 덮어 가지고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 이전에 저희 작업되었던 이 차량을 보시면 이렇게 이번 풀체인지가 올류더뉴 때랑 다르게 한 14가지 정도의 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쁜 디자인들의 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뭐 저희 영상 설명란을 살펴보시고 매트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모노룸 작업이 들어가게 돼서 이 트렁크 부분부터 1열까지 네, 깔끔하게 바닥 장판을 시공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번 풀체인지가 조금 그 바닥에 굴곡도 많고 좀 이렇게 틈들도 많아가지고 작업의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이더라고요. 올류더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도 저희 또 카니발만 전문적으로 개조하는 더벤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네,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닥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다른 장판 디자인들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풀체인지 작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장판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청소를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손상이 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시자마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네. 이 바닥이 꼼꼼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저희 더벤과 함께 하시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작업의 견적 및 예약에 관한 문의들은 설명란을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이메일을 함께 남겨주시면 견적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 더벤의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